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암뿐만이 아니라 공덕, 상봉지역 한번 가보십시오. 분야별로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개발, 그리고 소액투자면 소액투자. 대규모의 가치창출이면 가치창출을 함께. 월세가 잘 받쳐지는 이유는요, 상인들은 실제로 보증금 2억을 전세자금으로 놓고 묻어둘래 아니면은 3천만 원에 100만 원을 내고 그 100만 원에 2억의 가치를 놓고 볼 때 0.5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 이자도 되지 않거든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고민되는 도배장판,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책임 소재를 임차인한테 가야겠지만, 어떤 오래돼가지고, 오래돼서 망가졌다. 앞으로 이제 도배장판 어떻게 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반반 하기로 했다. 아니면 30대 70%로 하기로 했다.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부자 아빠 양팔석의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어렵기도 하지만은요, 쉽게 가는 방법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기초? 그게 무슨 말이지 알겠죠? 그렇지만은요, 그 기초라는 것은 바로 내가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의 기본계획,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한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 계획을 숙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성공 투자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부자 아빠가 전해드리는 2030 서울 플랜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울 플랜의 의미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030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서울시의 개발 모습을 미리 알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상위의 법정계획입니다. 그야말로 최상위의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최상위의, 즉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의 법정계획이라는 겁니다. 20년의 장기계획이죠. 우리가 2030 서울플랜이 2015년, 16년에 이미 확정이 됐는데요.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간계획이라든가 이 정책계획 부분에서 공무원들은 이 2030 서울플랜, 즉 정책집행을 할 때 최우선순위로 집행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가치가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 2030 서울플랜의 위상, 가치는 물론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아랫단계이긴 하죠. 여기에 분야별 종합계획과 생활권계획 및 시정운영계획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 부분, 부동산뿐만이 아니고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강구가 되고 있죠. 2030 서울플랜 3도심을 분석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2030 서울플랜은 3도심 7광역체제의 12지역 중심이 있습니다. 이 12지역 중심으로 나뉘는데 22곳이죠. 10곳, 12곳 해서 합쳐서 22개 지역이 되는데, 이 22개 지역이 결국 투자처다. 이 중에서 현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이 투자처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증권 투자를 할 때도 보면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립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역은 더 이상의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이 주변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이 그곳이 바로 투자의 1순위 지역이라는 점이 강조되죠. 3도심 살펴보겠습니다. 3도심은 한양도성, 그렇습니다. 기존의 종로, 광화문, 청계천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도심, 영등포와 여의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가 강남으로 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삼각축, 기존의 종로, 광화문, 청계천,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의 삼각축이 바로 3도심이 되겠죠. 7광역체제, 여기에 7광역체제가 있는데요. 7광역체제는 용산,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여기 7곳입니다. 서울을 지도를 놓고 보시게 되면 3도심에 현재 7곳, 즉 상암수색, 마곡, 그 다음에 구로디지털단지, 잠실, 용산, 그리고 창동과 청량리, 왕십리가 있죠. 제가 오늘 집중하는 것은 서울 지역,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10곳 중에 가장 어디가 낙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청량리와 바로 영등포 지역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만큼 이 지역 주변이 서울의 균형발전 촉진이냐 아니면은 지역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곳이 개발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바로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그렇다면 이 수혜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수혜 지역이 3도심 7광역체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도심, 자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7광역체제에 12지역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지역 중심이 있어서 총 22개 곳이 22개인데 이 22개 중에 3도심은 종로, 광화문, 청계천,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또 강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광역체제, 상암, 마곡, 구로디지털단지, 잠실, 창동, 용산,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개 지역, 12지역 중심까지 너무 많으니까 잊어버리시고요. 10개 중에서 가장 낙후된 건 어딥니까? 바로 영등포와 청량리입니다. 이 두 곳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 3, 7 광역체제의 중심, 또 3도심의 중심축에서 현재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저평가되어 있는 곳, 즉 저평가의 가치를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투자의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의 1순위인데 이 1순위가 첫 번째가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강남 지역에 3년 전만 해도 양재동, 개포사동 같은 경우 땅값이 불과 2천만 원씩 했습니다. 평당. 그런데 지금 3,200만 원대로 올라섰죠. 대치동 3년 전에 땅값 불과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인데 지금 4천만 원 아직 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률 측면에서 양재동, 개포사동이라든가 서울의 그야말로 변방에 위치한 입지보다도 가격 상승률이 상대로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바로 대치동에서는 돈 자랑, 학벌 자랑하지 말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 1%의 부자들만이 들어오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요. 이 7광역체제의 중심축, 바로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이곳 용두동 같은 경우는요, 어떤 미래성을 뛰어넘어서 가장 핫하다. 용의 머리라는 것을 굳이 의미하지 않아도 이제 비상의 나래를 본격적으로 필 수 있는데 바로 균촉지구입니다. 청량리 균촉지구에 입지해 있는데 청량리의 가치가 7광역체제 들어가면서 현재 본격적인 나래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7광역체제의 중심축에 바로 이곳 용두동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요.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전 예약이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세미나 오십시오. 오셔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는 그런 가운데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은 함께 할수록 더욱 유리한 그런
그 분야입니다. 임장활동이 필수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미나 매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철 9호선이죠. 그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에 있습니다. 오셔서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법 개정 그리고 이슈, 트렌드 변화를 함께 강의를 들으시고요. 또 제가 하나하나 성공 투자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분야별로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개발, 그리고 소액 투자면 소액 투자, 대규모의 가치 창출이면 가치 창출을 함께 연구하는 가운데 더욱 그 높은 성공률을 기할 수 있도록 제가 등불의 역할을 해드립니다. 오셔서 끝난 다음에 1대1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알부자가 전해드리는 엄선된 매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선된 매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게 되겠지만은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바로 이곳 용두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두동, 즉 용의 머리를 의미하는데 용두동 생소하다. 들어는 봤는데 저 지역이 왜 앞으로 뜰까? 예,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주거용 다세대주택 투룸이 되겠는데요. 용두역 2호선이죠.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불과 8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대지 15.86제곱미터의 분양면적 49.32의 투룸 다세대주택이 되고 3베이로 구조가 되죠. 2017년 3월에 준공 예정, 내년 봄에 따뜻한 봄날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풀옵션 구조입니다. 6층 중에 5층 로얄층이 되겠습니다. 우선 입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매물도 중요하지만은 왜 추천하는가를 우선 아셔야 되는데 이 입지가 어떤가를 보셔야 되는데 이곳 현재 매물지는 이곳인데요. 여기는 위쪽에는 바로 경동시장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재래시장 약 10여 개의 재래시장이 있죠. 10여 개의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량리 수산시장이라든가 동부청과시장 그야말로 주변에는 뭐 재개발이면 지금 부동산의 땅값을 올릴 수 있는 모든 호재들이 바로 이곳 주변에 위치해 있다. 자연환경을 따진다면 아래쪽에 청계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임대수요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재래시장과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통 편의성을 중요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이곳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는 곳이 이곳 청량리역이라. 거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적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전농 답십리 뉴타운과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입지적 여건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서울에 8개의 균촉지구가 있습니다. 균촉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핫한 앞으로 큰 비상의 나래를 키우는 것이 바로 이곳 청량리 균촉지구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발걸음 단계고요. 아직 가격이 발목 수준 이하에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더욱 높다. GTX와 KTX 경전철 등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30 서울 분행의 7광역체제의 중심축이라는 것이 더욱 가치가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균촉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8개의 균촉지구 중에 청량리 역세권으로 일컬어지는 이 균촉지구 같은 경우는요. 본격적으로 동부의 비상의 큰 나래를 이제 하고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청량리 588번지 집창촌으로 유명한데요. 이미 지난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65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주상복합 건물로 들어서게 되고요. 거기다 동부청과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60층 높이의 4개동으로 이루어지는 주상복합 건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천루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 가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이 바로 전농 탑십리 뉴타운이죠. 전농 7구역과 8구역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 7구역, 16구역, 15구역들이 이미 입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입주를 마무리해서 아파트들이 속속 입주되고 계속적으로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는 그 중심축입니다. 합쳐서 2만 5천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주변에 그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소개드리는 매물 위치는 바로 여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걸어서 3, 4분 거리에 위치해서 그 개발이 가시화되는 그 중심에 가장 직접적 효과를 얻게 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철 노선이라든가 경전철이라든가 GTX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면목 경전철. 뭐 이거는 정말 이거는 호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전철 한 개 노선만 두라도 아, 큰 호재라 그러지만요. 이 청량리역 주변에 이것은 그야말로 조족지역, 작은 호재에 불과하다. 좀 더 큰 호재를 살펴보죠. 서울에 GTX 3개 노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A, B, C 노선 중에 A 노선이 일산서부터 이 강남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B 노선이 송도서부터 이곳 청량리까지 오죠. B 노선이 송도서부터 청량리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C 노선이 의정부와 금정을 거치는데 마찬가지로 이곳 그 가치를 청량리를 거쳐오게 됩니다. 즉 이 청량리는 B 노선과 C 노선 즉 두 개의 노선이 거치는 그야말로 GTX의 중심축 중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GTX 이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의중앙선이 어떻습니까? 연장노선이 어디까지요? 원주까지. 현재 용문역까지 있는데 이 전철이 확장되는 것이 청량리가 시발점이다. 또 있죠. 동서고속전철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속초까지 가는 동서고속전철이 이곳 청량리를 기점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속전철, GTX, 그리고 경전철, 그 다음에 일반 전철의 연장 효과를 모두 끌어안는 교통의 핵심 축으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남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30 서울편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는 이유가 서울의 가장 낙후된 도심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3도심. 3도심 축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7광역체제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는 이곳 바로 별 5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청량리 주변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2030 서울 플랜 많은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하겠죠.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이제 2030년까지 서울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2000년대의 상암지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00년대의 상암지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전만 해도요.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24시간 코를 막고 지나다녀야 할 만큼 냄새도 심하고 혐오시설들이 들어오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야말로 많은 분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암 DMC의 중심축으로 떠올랐죠. 이만큼 그 가치의 개발 정책이라는 것이 다르고요. 요 근래로 또 돌아보시게 되면은 상암뿐만이 아닙니다. 공덕, 상봉지역 한번 가보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고층 건물들에서 서고 구도심, 즉 종로, 청계천, 광화문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은요. 고층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계획에 근거한 정책과 개발입니다. 앞으로 영등포와 또 청량리가 이 가치를 그대로 끌어왔는데 그러면 주변의 땅값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땅값이 오르니까 내가 투자한 매물 또한 마찬가지로 큰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청량리 주변에는 어떤 곳이면 재래시장이 많다 보니까요. 상인들이 많아요. 임대 수요가 풍부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남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동부 청과시장의 정비구역 또한 마찬가지로 60층의 높이 4개동으로 이루어지는 주상복합 건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걸어서
2, 3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파급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용두동의 매물,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청량리역 인접에서 걸어서 7,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 2억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많은 매물들이 2억 5천만 원 밑에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4천만 원, 전세로 놓으실 때는 2억 2천만 원, 바로 2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리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서요.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하십시오. 레버리지, 즉 전세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할 때는 현재 90%의 전세가를 바로 내가 그것을 활용하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4년 내지 6년 뒤에 매도 목표가를 2억 8천만 놓고 봐도 수익률은 그야말로 2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이곳은 바로 투룸 다세대 중인데도요. 불구하고 왜 월세가 잘 받쳐지는가? 월세가 잘 받쳐지는 이유는요. 상인들은 실제로 보증금 2억을 전세 자금으로 놓고 묻어둘래 아니면은 3천만 원에 100만 원을 내고 그 100만 원에 2억의 가치를 놓고 볼 때 0.5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 이자도 되지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상인들은요. 자금을 회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것보다 높죠. 투룸 다세대 주택 실제로 셀러맨들이 사는 월급 생활자들이 사는 신혼부부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3,090만 원, 100만 원 못 냅니다. 월급 받아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은 월세가 받쳐진다고 하지만은 실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은 바로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에 충분히 받쳐지는 지역이면서 대출을 활용하시면 더더욱 높은 수익률이 강구가 되는데 월세 6,600만 원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대출이자 제외하고 대출이자 제외하고입니다. 이거 대출이자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는데 그리고도 700만 원 수익이 얻어지는 매물이죠. 700만 원의 수익이라면 6,600만 원 투자하고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러면서도 매매가 자체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꼭 먹고 알먹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미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성공투자 더욱 가능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기뻐하시고 그러시는데요. 매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좋은 길 안내자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요. 성공투자 반드시 이루고 우리 노후의 풍요로운 삶 함께 이루시기 바랍니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 부동산 특강에서는요. 이사할 때마다 고민되는 도배 장판. 우리가 굉장히 고민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고민되는 도배 장판.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참 케이스별로 많이 틀리고 지금 실제로 이 케이스 저 케이스 다 내용이 틀린데 법률적으로 내용이 어떻고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법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관례가 있고 또 이제 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례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관례로서 상충이 됐을 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법이 우선이게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 나온다고 너무 골치 아프다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어차피 공부하려고 지금 보시고 계신 거니까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법 제623조를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조항인데 자, 보시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한테 세를 줬다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자기 무책임하게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자, 뒤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판례를 하나 제가 갖고 와 봤습니다. 2012년도 6월 14일 대법원 판례인데 자, 내용이래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이나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굉장히 사실 간단한 내용인데 어렵게 써놨어요.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사소한 것,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사용이나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고쳐줄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소한 것이면은 임대인이 고쳐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작은 것들. 그죠? 뭐 문고리 하나가 조금 고장났다든가, 뭐가 문에 기스가 났다든가, 이런 거 일일이 임대인이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런 거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하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예. 임대인이 수선 의무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놈이 하라 이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었고. 자, 그러나, 그것을 수선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임대인 수선 의무로 부담한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수선하지 아니했을 때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나서 겨울에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이런 거 임대인이 당연히 해줘야겠죠. 임차인이 뭐 인위적으로 파손시켰다 그러면은 그건 책임 소재를 임차인한테 가야겠지만 어떤 오래돼서 망가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줬죠. 작고 사소한 것일 정도는 그냥 임차인이 네가 그냥 하고 어차피 중대한 것들 이걸로 인해서 네가 불편함을 초래할 것인데 임차인의 어떤 귀책이 없는 귀책 사유가 없는 망가진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것은 임대인이 고쳐줘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민법 제309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전세권자 유지 수선 의무입니다. 그럼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를 하고 그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내용은 뒤에 건 이해가는데 그럼 과연 이 전세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예, 전세권자가 누군지 헷갈립니다.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세권자는 임차인이죠. 임차인. 자, 임차인이 등기를 하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미등기 전세의 중용.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라는 얘기가 나쁜 뜻이 아니라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여러분들 일반적인 전세 했을 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전입 신고 확정일자하고 이주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법의를 받는 건데 예, 그렇지 않고 민법상 전세권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주택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그러니까 일반 전세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99% 이상의 일반 전세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한다. 자, 차이점이 뭐냐 보세요. 전세권자와 일반 전세는 지금 다르게 지금 그 책임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답니다. 전세권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목적물의 현상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모든 수선을 하여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일반 전세 같은 거는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똑같은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권 설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전세권자입니다. 이게 전세권자가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는 것과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요. 효력이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괜히 돈 들여서 전세권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통상 의무까지 부여를 받기 때문에 더 골치 아파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자와 일반 전세는 이렇게 그 법에서 책임 부여 소재가 다르다. 내가 임차인 입장이라면은 굳이 전세권 설정할 필요가 오히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력은 똑같은데 책임감은 더 크게 갖는 거예요. 자, 결론 한번 내볼게요. 자, 이사할 때마다 고민되는 도배장판 누가 할 것인가? 자,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누가 부담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요. 도배장판 누가 할까? 그게 법에 법제화 될 리가 없겠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임차인이 하기로 했으면 임차인이 하는 거고 임대인이라고 했으면 임대인 하는 거고 그냥 반반 하기로 했다. 아니면 30대 70%로 하기로 했다.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찌됐건 협상이 있었다면 그 협의가 무조건적인 우선 대상이 되는 거겠죠. 네, 법에 명기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협의를 안 했어요. 미리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 충돌이 일었을 때 이제는 법으로 가야겠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아무런 합의가 없었을 때에는 등기부에 전세권 올린 경우 똑같이 전세인데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한 사람들 있죠? 예, 굳이 돈 들여서 쓸데없이 전세권 설정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누가 부담하느냐? 임차인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전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 확정일자 받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근데 아주 사소한 거 있죠? 예, 아주 사소한 거. 예, 그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실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가지 차이점을 아시겠죠? 일단 전세권자와 일반 전세가 틀리다라는 것. 그다음에 일반 전세나 월세에서는 임대인 부담과 임차인 부담이 기준이 갈리는데 그게 사소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용 수익하기 불편할 정도의 것이냐 요 차이에서 이제 그 책임 소재가 갈라진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도배장판 누가 해주는 거냐면요. 요거는 보통 전세는 우리가 관례적으로는 임차인이냐고 월세는 임대인이냐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세든 월세든 간에 보통 임대인 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법에서는 봅니다. 예, 사용식 하는데 불편하니까 이걸 안 해주면 그래서 도배장판에서는 원래 임대인 해주는 게 법률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일단 협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적이 되겠다. 합의를 하더라도 법의 내용을 알고 합의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걸 아시고 앞으로 이제 도배장판 어떻게 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마쳤고요. 제가 세미나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주제는 2016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소액 투자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매주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 이 주제는 한두 주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오셔갖고 하반기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목요일날 2시부터 4시고요.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도보 5분 정도 있는 거평 다음 3층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미리 연락을 꼭 주셔서 예약 잡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42-0086번 02-542-0086번으로 전화 주셔서 미리 예약 접수하시고 오시면 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세미나 광고 말씀드리면서 소액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오늘 매물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바로 목동 쪽으로 가볼 건데요. 목동에 대한 매물, 자, 매물 개요부터 설명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양천구 목동에 있는 매물이고요. 지하철역은 9호선 등촌역에서 약 9분 거리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 면적은 16.8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6.28제곱미터. 자, 특징이 먼저 하나 나왔죠.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다라는 겁니다. 한 14평 정도가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좋은 거는 2016년도 5월. 자, 그러니까 완공됐다라는 거죠. 예, 후분양입니다. 후분양 매물. 예, 후분양이기 때문에 내부나 외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진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 예,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된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조는 방 두 개, 거실, 욕실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매물은 5층 중에 2층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 한 3층 매물, 4층 매물도 일단 군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연락 주셔서 제가 상세한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층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후분양이기 때문에 어떤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 매물의 사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내부의 모습이죠. 예, 깔끔합니다. 예, 깔끗한 모습으로 보여있고, 완공된 지 한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깨끗한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진으로 보시고 실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더욱 좋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동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입지적 여건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서울시의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여의도가 됩니다. 자, 이쪽이 여의도.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강서권 라인을 가게 되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이 어디냐면 이게 바로 예, 마곡지구. 예, 웬만한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겠죠. 자, 그리고 목동이 어디 있느냐. 이 마곡지구와 여의도,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바로 목동입니다. 여기가 목동이고 오늘의 매물지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라인을 지나치는 것이 이제 9호선 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라인 중에서는 마곡지구와 여의도가 강서권 라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심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를 지나가는 것은 이제 5호선 라인과 이제 9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 9호선 라인이 아무래도 예, 급행도 지나가게 되고요. 좀 더 더 짧은 거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애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9호선 쪽에 있는 신축 트름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나 여의도의 기존 수요뿐만 아니라 마곡지구의 내년부터 여기가 17년서부터죠. 내년서부터 2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발호재 포인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게 되면 어디인지 딱 아시겠죠? 예. 서울에 있는 섬이죠. 여의도입니다. 자, 여의도의 모습이고, 또 여의도의 실제 그 외관의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 금융권 회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의도인데, 보시다시피 그 지금 오래된 낡은 아파트들밖에 없기 때문에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의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 근무하냐면 대부분 목동 쪽에 근무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매매가가 1억 9,500만 원이었고요. 예, 전세가가 얼마냐면 1억 9천만 원입니다. 자, 얼마 투자다? 500만 원 투자가 되겠죠. 전세가 비율이 97.5%입니다. 예, 우리가 소액투자, 소액투자 많이 얘기 들어보셨지만 이 정도 소액투자는 정말 저도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죠. 예, 전세가라는 건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사용가치를 대변하는 금액이라면 거기에 맞췄을 때 매매금액이 이 정도다? 예, 굉장히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수도 크고 신축이면서 코너변에 있는 풀옵션 매물입니다. 자, 요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감도의 모습인데, 여기 어디냐면, 이제 마곡지구입니다. 자, 마곡지구의 조감도의 모습이고, 마곡지구의 토지이용 개발도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여의도 면적이 두 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공원이 조성되고 있고요. 이 주변 일대로는 전부 다 거대한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만 하면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메이저급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17년서부터 내년서부터 한 2023년 정도까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상주 인구 한 15만 명 정도 이상 들어온다고 합니다. 15만에서 19만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 3인 가구로 봤을 때 보통 한 5만에서 한 6만 가구 이상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할 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비율이 대단히 높은 상태고 더 중요한 거는 마곡지가 지금 입주하기도 전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전세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내년서부터
전세가가 오르든 매매가가 오르든 가격 상승분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면 우리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었을 때 이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몇백 퍼센트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전세가 상승분을 감안했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실제 사진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16년도 1월달 사진인데요. 올 초의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대형 타워 크레인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공사가 되고 있어요. 현재 가보면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더 많이 높이 올라갔겠죠. 내년에 좀 높이 올라간 고층 빌딩들이 아까 여의도 같았던 금융권 빌딩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상주 인구들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래서 지하철 그 주변이라든가 신축 투룸 쪽으로 가장 많이 찾게 될 텐데 아무래도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게 적어도 한 7, 8년 정도 지속된다고 생각한다면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뒤에 있는 이건 뭐냐? 아, 요거는 아파트들입니다. 아파트들. 그래서 아파트들 공급은 13년도나 14년도에 이미 다 공급이 완료가 됐어요. 네, 아파트의 공급은 이때 공급이 완료가 됐는데 사실 경기가 좋았으면 역시 회사들도 이때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뒤로 미루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 시점과 그리고 실질적인 회사들을 근무하는 수요자의 시점이 약간 시간적 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벌써 아파트는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들어올 이 수요들을 받쳐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 외부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외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물이 오늘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이제 2019년 내지 2020년도 완공될 걸로 보여지는데, 자, 이것은 상암동 쪽의 수요를 좀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쪽에 상암동 수요까지 충분히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층이 양성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서부간선도로 지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동아이시 쪽 라인을 지나서 성산대교서부터 요 서부간선도로 요 구간대가 굉장히 병목 구간이었습니다.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키는 현상이었는데 이것을 지하하게 되면서 여기에 교통편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 매물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사업이 이미 들어갔죠. 예. 호재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겁니다. 자, 매물의 개요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이 1억 9,500만 원. 자, 방 두 개짜리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말씀 못 드렸던 것은 풀 옵션이죠. 풀 옵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신발장, 인덕션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너변 매물입니다. 코너. 예, 코너변 매물이기 때문에 가시권이나 일주권도 대단히 좋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차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통 세대당 한 대씩 되기 힘들잖아요. 얘는 사실상 세대당 한 대씩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전세 금액은 현재 1억 9천만 원. 네, 그리고 월세는 3천에 80만 원 정도가 가능한 매물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억 9,500만 원이면은 최근에 어때 2억대 중반대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다 가격이 올랐죠. 근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다. 14평이라는 구조, 풀옵션 구조.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작점이 있는 반면에 가격은 저렴하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매물이고요. 전세 시에는 500만 원 투자가 됩니다. 예, 정말 부담이 없죠. 그래서 소액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내실 분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분들의 명의로 사실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부동산을 아직 못 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불안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예, 이런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금액에 보시면 됩니다. 그죠? 부동산에 처음 투자하신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대출 금액 월세 시에는 1억 2,600만 원 정도 가능하셔서요. 전세 시에는 500만 원이고 월세 시에는 약 3,9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면은 약 월 40만 원 정도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40만 원에서 더 나오겠네요. 한 4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물은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깨끗한 매물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와 또 이제 매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물을 준비하느라 제가 엄선한 매물 중에 한 곳인데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나머지 부분도 상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게 되고 또 2층부터 다양한 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